그룹 인피니트 멤버 호야가 은퇴 발언에 대해 해명했습니다.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63 컨벤션 그랜드 볼룸에서 엠넷 히터 스테이지 제작 발표회가 열렸는데요. 호야는 이달 초 공개된 티저 영상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무대를 만들면 은퇴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제가 열정이 식어서 만족스럽지 못하면 그러겠다는 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제 다리 상태를 물어봐 주셔서 감사하고요. 사실 발목이 양쪽 다 인대가 안 좋은 상태인데 재활 운동을 꾸준히 해서 많이 인대는 여전히 안 좋지만 다리 근육이 많이 좋아진 상태고요. 그래서 연습할 때 좀 더 조심해서 하고 있고 뭐 출연 제의를 받았을 때 사실 부상 걱정을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흔한 기회가 아니니까 열심히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네, 걱정하세요.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? 조금 해주시면 감사합니다. 아, 네, 걱정은 하겠습니다. 네. 부상 투혼 중인 호야에게 누리꾼들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. 호야 마인드 진짜 멋있음.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다치지 말길. 호원이 아직 덜 나왔구나. 몸 생각하면서 너무 무리하지 말고 본방사수할게. 욕심 많은 친구라 최선을 다할 걸 알기에 걱정되는 건 사실. 그래도 응원할게. 파이팅! 예고편만 봐도 호야가 얼마나 잘해낼지 기대되던데. 발목 부상. 꼴찌에도 괜찮으니 부상 조심하자. 히터 스테이지는 스타와 전문 댄서가 한 팀을 이뤄 퍼포먼스 대결을 펼치는 프로그램인데요. 효연, 태민, 텐, 유건, 션우, 모모, 호야, 보라가 출연하며 이수근, 전현무가 진행을 맡았습니다. 이들의 뜨거운 무대는 오늘 27일 오후 11시 직접 확인해 보시죠.